네, 안녕하십니까. 부귀영화 컨설턴트. 여러분들의 행복과 풍요를 도와드리는 부귀영화 컨설턴트 이대강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는 당신을 만드는 것은 당신이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같이 잠재의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꿈꾸는 바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최대한 감정까지 동원해서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인간이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감각을 총동원하여서 희망을, 여러분들의 희망과 여러분들의 염원을 시각화하는 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예전에 꿈꾸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그 꿈을 현실로 이루는 RVD라는 기법을 통해서 RVD란 Realization equal Vivid Dreaming이었죠. 그래서 내가 바라는 어떤 모습, 그것을 현실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생생하게 드리밍 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공을 한 사람들 상위 0.0001% 혹은 최상위 부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그 사람들이 어떻게 꿈을 이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이 꿈꾸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자수성가를 하고 꿈을 이루게 되는 그 법칙이나 그 비법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고생을 하면 그 고생과 노력이 축적되어서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라고 일반적으로 많이들 알고 있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바로 상상하는 능력, 또한 꿈을 생생하게 비비드 드리밍 할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또한 매일, 제가 바라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보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글로 쓰기도 하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기도 하고 또 내가 내 아이 소원을 말한 것을 내가 듣기도 하고 이렇게 오감을 총동원하여서 나의 희망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랬을 때 가장 꿈을 쉽고 빠르게 이룰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미 중요한 내용은 제가 지금 말로서 다 설명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25번째, 지금 책에서는 25번째 내용인데, 지금 유튜브에서는 몇 번째가 될지는 한번 세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재의식은 만능이지만 당신이 의식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100% 수동적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자기 자신의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잠재의식에 잘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소망을 잠재의식에 잘 보낼 수 있을까? 그것은 당신의 소망을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즉, 소원을 모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머피 박사는 이 기술을 마음의 영화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머피 박사는 미국의 중서부 여러 주에서 강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머물 수 있는 곳을 찾아보고 그곳을 근거로 활동하고 싶은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워싱턴 주의 스포켄이라는 호텔에 투숙했을 때 그는 소파에 누워서 몸을 푹 쉬며 마음을 편안히 하고 많은 군중을 향하여 나는 여기에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러한 기회가 오기를 갖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광경을 상상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많은 군중을 그리며 그것이 전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잠재의식으로 들어가 현실의 세계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가 눈을 떴을 때 뭐라 말할 수 없는 평화스러운 느낌과 만족스러운 기분을 맛보았습니다. 며칠 후에 그는 한 통의 전보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영화를 촬영했듯 중서부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활동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전보였습니다. 그리고 머피 박사는 그 제의를 받아들여서 중서부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소망들을 시각화하는 것, 그렇게 나의 바람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오감을 활용하여 지금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훈련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이것을 누군가는 실천을 할 것이고 누군가는 그냥 흘려버리게 되겠죠. 단 1분이라도 단 10초라도 여러분들의 꿈과 소망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열렬히 한번 절실하게 한번 꿈을 한번 오늘 밤에 잠들기 전에 잠시라도 10초라도 단 3초라도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부귀영화 컨설턴트 이대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합시다. 감사합니다.